자, 2019년도 3월 17일 일요일 날입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자료를 올리지 않고 활동을 안한 지가 지금 거의 뭐한두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매일 종합주가, 코스닥, 그 다음에 코스피 종합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일 시황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활동을 하다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그 회의감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올리지 않은 지가 지금 한두달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저로 인해서 희망을 갖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걸 역이용을 해서 저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선물 옵션은 뭐 기가 막히게 뭐 잘하고요. 종합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히 찍어내는구나. 저걸 잘 이용을 하면 내가 한번 돈을 벌겠다 이래서 곁다리로 붙어서 곁눈질로 눈팅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약두 달이라는 세월이 좀 지나갔는데요. 뭐 이런 거 저런 거뭐다 차지하고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금융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만에 하나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큰 실패를 봤다라고 하면 내가 왜 실패를 봤는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판단을 하셔서 지나온 실패 과거를 다시 경험하지 않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실패한 것만큼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봤다라고 하면 지식이 모자랐기 때문에 실패를 봤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겠다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온갖 사기꾼들의 그물망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고로 수익을 자랑을 하고 그렇게 개미들을 끌어 당겨서 피눈물을 뽑아먹는 그런 사기꾼들이 이 인터넷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 그나마 이제 투자 실패를 봤든 어떻게 됐든 정말로 이 시장의 고수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검색을 통해서 찾게 되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상당수 99%는 이미 전 재산을 다 말아먹고 정말로 진정한 고수를 찾아서 저를 찾아오게 되는 분들이 상당수다. 그런 분들한테 그나마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갖고 뭐 개인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든 뭐 상관은 없는데요. 약간 좀 실망을 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몇달 동안 자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수익률은요, 이 수익률은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세월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언젠가는 이런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걸 제가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전업 투자 100만 원 갖고 1억 벌기, 시행일이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 100만 원으로 1억을 버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자그마치 2년 동안 무한도전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수익률이 이렇게 자료로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칸은요. 이거는 코스피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인버스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종합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절대 들어가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없죠. 하락하는 장에는 100%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구석, 이런 날은 거래를 안한 겁니다. 자, 근데 코스피 200 종목은 변동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을 들어가죠. 자, 코스닥 중에 오늘 하락하는 장이다. 하락하는 장이어도 먹을 구간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로 하락을 많이 한다. 잘못하면 들어가면 100% 물린다. 이런 날은 거래를 안 해서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코스피 코스닥 ETF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2년 동안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고 저렇게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건 종합주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ETF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요, 수익률이 적죠. ETF에서 백전백승을 하면 선물 옵션에서는 뭐 하루에 80% 100%씩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자, 선물 옵션 투자를 하시는 분은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선물 옵션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돈을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에서 한 방에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 시장은 한 번만 배워놓으면 평생 뽑아 먹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제가 2년 동안 730일 동안 수익을 냈었던 저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은 안 믿을 수가 없죠. 자그마치 무한도전이 들어갔는데 730일 동안 종합주가 흐름을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이 저렇게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고요. 자, 이제 수익률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붉은 태양 전업 투자 주식 수익률 2019년도 3월 11일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뭐 들어가는 날마다 수익이 나는 거죠. 첫날은 119만 원의 수익이 났고요. 118만 9,792원의 수익이 나서 코스닥이 하락장에 오전에 보인 날이라 적극 아침에 막 급락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좀 아쉽지만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 118만 원의 수익이 났고요. 이틀째 되는 날은 뭐별볼일 없습니다. 오늘은 단기 고점이라 딱 하락장에 한번 진입 기회가 와서 잠시 21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 다음 날도 뭐별볼일 없습니다. 27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오늘도 종합주가 하락장이라 매수를 자제를 하다가 하락장에도 상승 추세는 있기 마련이다. 매수 급소를 치고 들어가 가지고 약 20분 만에, 하루 종일 기다린 거죠. 20분 만에 치고 들어가서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이거 ETF 투자라고 하는 건 주식하고 똑같잖아요. 매수해가지고 올라만 와야지 수익이 나니까. 그런데 워낙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들어가면은 그냥 물려버리거든요. 물려버리면 손절을 치면 돼요. 원금이 날아가는 거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배팅해서 수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나마 하루 종일 놀 수는 없으니까 27만 원의 수익이 났고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이 크게 하락하는 장이라 투자를 할수 없어서 개별 종목 급등주에 잠시 올라타가지고 수익을 냈습니다. 놀 수는 없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해가지고 급등주는 저는 원래 급등주는 아예 안 합니다. 급등주를 안한 지는 벌써 한 15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고 그럴 때뭐한 5년 차, 6년 차까지는 저도 급등주를 많이 탔습니다. 왜?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그런 욕심에 급등주를 탔었는데, 이게 급등주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도 꼭 한두 번에 실패는 보기 마련이고요. 실패를 보다가 보면 결국은 손절을 치게 되고, 손절을 치게 되면 결국은 또내 원금이 날아가는 겁니다. 아깝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돈을 조금 하루에 500만 원 벌고 50만 원을 벌더라도, 300만 원 벌고 30만 원을 벌더라도 매일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 꾸준하게 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이 금융시장에, 이 험난한 시장에 들어와서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뭔가? 첫 번째, 욕심을 이제는 버리자. 그래서 하루에 급등주 올라타서 5천만 원, 1억씩 배팅해가지고 잠시 5분, 10분 사이에 1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고, 자, 이것도 좋지만, 만약에 물리게 됐을 때, 100% 물립니다. 100% 물릴 수밖에 없어요. 급등주 들어가면. 떨어지는 장에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쫓아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물리게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불안정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매수를 해놓고 손실이 오더라도 편안하게 손절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오면 틀림없이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그런 투자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과감하게 급등주를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한지 벌써 한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단한 번도 안 들어가다가, 왜 저라고 제가 뭐 차트를 볼줄 모르겠습니까? 뭐 재무 분석을 할줄 모르겠습니까? 급등주 올라타면 하루에 700만 원, 800만 원 그냥 벌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수그러지듯이 이 금융시장도요,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경험이 늘면 늘수록 안전한 투자를 하기 마련입니다. 단한 번도 투자 손실을 내지 않는 그런 쪽으로 마인드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지난주 금요일 날은 500만 원 갖고, 약 500만 원 정도 갖고, 11% 수익을 내는데 한 7분 걸렸나요? 한 7분 만에 저거 먹은 겁니다. 7분 만에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요게 작전이 제대로 걸렸거든요. 작전이 제대로 걸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요 이야기를 하면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아주 지난주에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얘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내긴 냈는데요, 이거 사실상 좋은 투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안할 생각이고요. 자,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상 몇분 만에 먹은 거거든요. 제가 맘 먹고 한 1억 배팅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먹은 거예요. 저 1억 배팅 할수 있습니다. 뭐 2, 3억도 배팅 할수 있고요. 그 이상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왜안 했는가? 작전주는요, 결국은 개미들 돈을 뽑아먹는 놈들이고, 그놈들은 지략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기 때문에 차트가 한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게 작전주입니다. 그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한번 수익을 내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녹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투자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할 것인가, 항상 불안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손실이 오더라도 편안하게 투자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냉정한 판단을 이제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제가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바뀌셔야 됩니다. 자, 주식 전업 투자를 하실 분은요 여기 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전업 투자 선물 옵션 전문가 교육 저를 찾아오셔서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전업 투자 한 번만 배우면 써먹을 수 있는 이 전업 투자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돈만 낸다고 교육비만 낸다라고 해서 아무나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비를 내더라도 선별을 해서 가르쳐 드리는데요. 이 판다물 카페에 오시면, 자, 이 판다물 카페에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너도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든 카페인데요. 자, 여기에 오셔가지고 자금이 없으신 분들, 투자 실패를 해서 이제 희망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오셔가지고 포스트를 쓰십시오. 이렇게 포스트를 쓰셔서 제 눈에 많이 띄시는 분들은 제가 구제를 해드립니다. 구마짱님, 바람님, 뜬다님,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시는데요. 이거 봉사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분들 봉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목적이 있죠. 자, 국민기업 주주 명단 1차 합격자 명단 해가지고 불꽃다발 뜬다 바람님 구마짱님 축하한다. 이제 인생이 바뀔 것이다. 너희들 한 달에 평균 얼마를 벌면 숨을 쉬고 살겠냐? 구체적으로 적어라. 내가 벌게 해주마. 이렇게 제가 1차 합격자 명단을 내드렸습니다. 이 판다물 카페는요,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투자 실패를 봤던 분들, 이제 돈을 벌고 싶어도 회비 낼 돈도 없고 정말로 희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카페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눈에 자주 띄는 이런 글을 쓰시면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나는 포스트를 쓸 시간도 없다, 그런 열정도 없고 나는 바쁘다, 나는 차라리 회비 내고 들어와서 하겠다 그러신 분은 여기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기 회비 안내가 있습니다. 이 회비를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유료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 지천에 깔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주를 투자를 해서 투자 실패를 보신 분들 지금 굉장히 많죠.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분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손절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셔서 저와 인연이 되십시오. 그러면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길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이상 2019년도 3월 17일 일요일 날 붉은 태양 주식 전업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뭐 그나마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서부터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코스닥이 3일 동안 아주 강한 조정을 받았고요. 아주 하락장도 아주 컸습니다. 주초, 지난주 주초에는 아주 강하게 반등이 왔죠. 강하게 반등이 왔는데 강하게 반등이 온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반등을 준 거고요. 수요일, 목요일날, 금요일날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그냥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급락장이기 때문에 때려맞고 밀리는 급락장이기 때문에 밀리는 겁니다. 자, 코스피는 오히려 2주 내내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죠. 이런 뉴스 때문에 급락을 했을까요? 절대 그거 아니다. 당연하게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락장이 왔을 때 그에 맞는 뉴스가 나온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날 아주 강하게 상방을 쳤어요. 왜 금요일날 강하게 상방을 쳤는가, 이걸 여러분들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의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걸 보실 줄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금요일날 급등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제가 약간은 좀 힌트를 드렸는데요. 이제는 힌트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에 ETF를 투자를 하거나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도움을, 그나마 앞으로 코스닥이 오를지, 내가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데 코스닥이 오를지 아니면 선물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풋옵션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분은 이 판다몰 카페를 오시거나 이 판다몰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이 판다몰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느 정도 힌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나는 그냥 돈 내고 그냥 편안하게 보겠다 그러신 분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유료 카페로 오시고요. 자, 이 무료 카페는 판다몰 카페에 오셔서 투자 실패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재기의 꿈을 꾸십시오. 글을 쓰시고 제 눈에 자주 띄시는 분들은 정성이 제 마음으로 움직이면 저는 그분들을 틀림없이 도와드립니다. 자, 다음 주는 그러면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뉴스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죠. 자, 증시 풍향계, 미국 3월 FOMC 회의에 주목하라. 아, 물론 신경은 써야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오른다? 글쎄요시다. 영향은 주는 건 사실입니다. 영향은 주는 건 사실인데 때에 따라서 때에 딱 맞춰서 그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미리 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수로 하시겠죠. 하락장이다 그러면 미리 선물 매도를 때리겠죠. 준비를 하겠죠. 그 날짜가 18일에서 20일 날 변동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이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 오르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떨어질까요? 천만에 맞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이미 시장의 방향은 다 알고 있다. 누가? 월가이들은 다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언제 뭐가 어떻게 발표가 돼서 어떻게 변동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한 연준 금리 전도표의 하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향 전도표가 과연 이번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자,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좋은가요? 아니면 나쁜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단기적, 장기적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지난주 15일날 주간전망보고서에 증권사들이 제시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는 KP
증권에 2140, 2200, 하나금융투자가 2150, 2200을 발표를 했다. 예상을 한다는 이야기죠. 저거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볼까요? 케이프 투자증권? 케이프? 저런 증권사도 있었나? 아무튼 2140, 2200, 2200 뭐 둘 다 뭐 거의 다 비슷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가만 있어봐. 제가 차트를 안 켜놨네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차트를 켜놓는다라고 한 거를 제가 깜빡했네요. 과연 2140, 2200이라고 그랬나요? 2200.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은 뭐 하락 추세가 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또 예상에도 없는 종합주가 저 투자증권사에 저걸 보고 제가 또 한번 거론을 한번 해드리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컴퓨터를 키느냐고 조금 좀 로그인을 하느냐고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자, 종합주가가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가. 2140, 50 이야기 했네요. 케이프가 좀 작게 잡아서 2140, 하나금융이 2150, 그 다음에 2200을 봤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까요? 한심스럽네요. 자, 좀 한심스럽습니다. 뭐 요 정도만. 뭐 요 안에서 지난주는 2100 뭐 한 20포인트에서 바닥이었고요. 2180이 고점이었잖아요. 근데 뭐 그 안에서 그냥 대충 다 이야기한 것 같네요. 얘네들은 이런 애들이 앉아가지고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하고 리포트를 낸다는 게 좀 한심스럽다. 저거를 리포트라 보냅니까? 아무튼 그 안에서 주초에 왔다 갔다는 하죠. 주초에.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분은, 돈이 있으신 분은 유료 카페로 들어오시고, 돈이 없으신 분은 무료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저랑 인연이 되시면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 이제 찌라시, 퍼트리는 놈, 작전하는 놈, 돈 챙기는 놈.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작전주 아주 강하게 작전이 걸렸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한 7분인가 8분이라고 그랬죠. 7분인가 8분 사이에 500만원 딱 그 사이에 딱 배팅해 가지고 약 11%를 먹고 나왔는데요. 작전하는 거라서 믿지는 못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낸 겁니다. 제가 요거 분명히 작전하는 종목이다 라고 딱 찍었는데 요날 포스트가 딱 나왔어요. 제가 왜 십몇 년 만에 앉아가지고 안 하던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문순관의 워치독 증권사 찌라시. 3월 17일이니까 오늘
기사가 나온 거네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주를 올라탄 겁니다. 거의 뭐 15년도 넘게 안 하던 짓거리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올해 4월 30일 재보궐선거 등 정치 테마주를 비롯해 수소차 관련 남북 경협지 의료용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테마주 그래서 불공정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투자의 주의를 요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작전주가 정말로 이런 사기꾼들만 작전을 하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큰손 작업 중 강력 매수 추천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매수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BC는 보유 물량을 매도해 6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 BC가 운영하는 주식카페 회원은 7천 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거는 이제 주식카페, 그 다음에 SNS 뭐 유료카페 회원 이런 애들도 사기꾼들이에요. 이런 애들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데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물론 작전은 작전주지만 이거는 그냥 핫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로 크게 움직이는 그런 놈들은 따로 있다. 저는 그거를 봤기 때문에 정말로 크게 움직이는 놈들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강한 의문점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금융시장이 얼마나 더러운 곳인가 얼마나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권력있고 힘있고 백있고 그런 놈들이 더 큰 작전세력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시장이요 야바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정말로 큰 손들은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나쁜 새끼들이다. 세상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도 보이고 경제도 보입니다. 요 정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것이다. 자, 이상 2019년도 3월 17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은 지식입니다. 지식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 시장에서 백전백승하겠다 그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저를 찾아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교육 안 가르쳐드립니다.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서 저랑 인연이 되셔가지고 믿음이 가는 분들은 제가 회비를 받고 아니면 교육비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교육은 가르쳐 드려도요 나 돈 많으니까 나 좀 가르쳐 줘라 회비 낼게 아니면 교육비 낼게 이제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은 이 카페에 오셔서 저와 인연이 되시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나름대로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돈이 없어서 교육비 받을 돈이 없다 교육비 낼 돈도 없다 그러신 분은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랑 인연이 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립니다. 돈
돈안 받고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맨드런 카페가 바로 판다몰 카페다.